안녕하세요, 석구입니다. 오늘은 이제 짧은 Q&A 하나 올리려고 하는데요. Q&A라기보다는 이제 많은 분들이 하나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통기타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어떠한 커뮤니티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네이버에서 하는 카페나 동호회 느낌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, 아무래도 저희의 색깔이 좀 그런 쪽으로 짙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저희는 기타 쇼핑몰입니다. 이제 실제로 통기타와 관련된 악세사리를 판매하는 그런 쇼핑몰인데요. 블로그를 통해서 뭐 관리 방법이나 어떠한 꿀팁 같은 걸 알려드리는 이유, 그리고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많은 분들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생각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. 이왕 기타를 구매하셨으면 그 기타를 잘 활용하는 것. 사실 이 기타라는 건 내가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치는 거잖아요. 기분 좋게 연주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은 결국은 행복 지수나 그런 본인의 만족도, 그런 것에 관여가 많이 되어 있을 텐데, 그 기타를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그 기타로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저희의 그 가장 큰 정체성은 쇼핑몰이라는 것, 요거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또 저희가 당연히 이제 관련돼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그 가치를 기반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리페어도 하게 되는 거고,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, 그것들은 다 저희가 생각했던 그 가치에 기반해서 진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